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를 해보려 하는데요. 오늘 다루게 될 책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낚시하는 장면을 만들고 있어서 이 소설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소설이라서 많은 분들이 스토리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스토리를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따르던 아이 마놀린에게 자신은 운이 다한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마놀린은 어린 시절 산티아고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서곤 했는데요. 지금은 자신에게 임금을 주는 선주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마놀린은 산티아고를 지극히 아꼈는데요. 할아버지의 낚시 도구를 챙기고 식사도 함께하고 미끼로 쓸 생선을 구해다 주곤 합니다. 그렇게 마놀린의 배웅을 받으며 산티아고는 여느 때처럼 조각배를 몰고 홀로 바다로 향했는데요. 산티아고가 풀어놓은 낚싯바늘에 그가 지금껏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그 고기는 5m가 넘는 청새치였습니다. 장작 이틀 동안이나 고기에게 끌려다녀야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물고기였는데요. 산티아고는 잠도 거의 자지 못하면서 물고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산티아고는 비로소 물고기를 끌어당겨 물고기의 심장에 작살을 꽂아넣을 수 있었는데요. 물고기가 너무 커서 배에 실지도 못하고 배의 옆면에 묶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산티아고는 맨손으로 낚싯줄을 끌어당기고 풀어주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아왔던지라 그의 양손은 상처가 많이 났고 그의 몸은 장시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불행히도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상어들이 물고기에게 달려들어 물고기의 살점을 물어뜯습니다. 산티아고는 작살과 막대기와 노를 이용하여 커다란 상어들을 죽이고 내쫓았지만 항구에 도착할 시점에는 물고기의 살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물고기는 손상이 되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자신이 항구에서 너무 멀리 나가서 낚시한 것이 물고기와 자신에게 불행한 일로 끝이 났다며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배를 정박시켜 놓은 후 물고기를 배에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듭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된 마놀린은 할아버지 집을 방문해서 잠이 든 산티아고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산티아고의 양손에 남은 깊은 상처를 보게 되자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됩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과 어부들은 산티아고가 잡은 고기를 보며 놀라게 되고 마놀리는 산티아고를 위해 따뜻한 커피와 음식을 가져다 주며 할아버지를 보살핍니다. 잠에서 깨어난 산티아고는 고기를 잡는 동안 항상 내 생각이 났다는 말을 했고 마놀리는 할아버지의 몸이 회복되면 앞으로 자신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말을 합니다. 둘은 예전처럼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여정을 꿈꾸며 고기잡이에 필요한 도구와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은 지가 꽤나 오래 지난 것 같은데요. 다시 읽어보니까 전에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소설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처음 읽었을 때는 산티아고가 상어를 때려잡는 장면에서 굉장히 웃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읽었을 때는 재미보다는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이 더 들더라고요.
일단 산티아고라는 어부는 소년과 아이로 불리는 마놀린 말고는 언급되는 가족이 따로 없죠. 마놀린마저도 혈육이 아니라 이웃집 아이입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 보면 할아버지가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바단 일을 함에도 새벽에 연유를 한 컵 마시고 하루를 버티는데요.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다 치고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따르는 아이, 마놀린의 존재와 자신이 응원하는 팀, 뉴욕 양키스, 그리고 자신이 평생 해왔던 고기잡이 일일 텐데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유복하게 지내는 분들이라면 이 어부의 삶을 지탱해주는 요소가 너무도 소박하고 단조롭고 외롭게 느껴질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미술을 노년까지 한다고 치면 이렇게 홀로 남게 될 수도 있겠죠. 죽음을 앞둔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저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치면 정말로 외롭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저는 소설을 읽으며 마놀린이라는 아이가 소설에는 등장하지만 산티아고가 상상하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놀린은 산티아고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티아고가 낚시를 하면서 그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면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놀린이 산티아고와 다시 배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에도 너는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어 계속 그 배에 있거라 라는 말을 하죠. 실제로 산티아고도 젊은 시절에 다른 상선을 타고 고개를 잡았었죠. 그러니까 소설에서 언급되는 아이의 삶과 미래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고 그렇게 흘러갈 것임을 예측하게 됩니다. 물론 마놀린이 어부 생활을 하다가 벌이가 안 좋아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던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야구선수가 되겠다고 방망이를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마을의 분위기에서는 어업 말고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적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소설은 굉장히 단순한 소설인데요. 등장하는 인물이 산티아고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소설처럼 느껴지는데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홀로 청새치를 잡는 과정만 소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이야기가 잘 흘러갑니다. 일단 청새치가 낚싯바늘에 걸리고 나서 등장하는 동물들은 날치와 해파리, 휘파람새, 날개다랑어, 만세기, 상어 정도인데요. 이런 동물들이 이 소설에는 등장인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붉은 거북이에 대한 고찰과 야구선수 디마지오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등장인물로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소설을 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헤밍웨이는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고기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유려하게 풀어냅니다. 산티아고는 모든 동물들에게 애정어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과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청새치에게도 측은함과 존경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긴 여행으로 지친 휘파람새에게도 너는 몇 살이지? 이번 여행이 첫 여행이냐?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후반부에는 죽음에 대한 고찰도 하게 되는데요. 동물은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살아야 하고 어부라는 자신의 삶도 물고기의 생명을 앗아가야 하는 직업이지만 이 또한 자연의 순리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산티아고라는 캐릭터가 어부치고는 정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느낌도 들면서도 상어를 두드려 팰 때나 물고기의 심장에 작살을 꽂아 넣을 때를 보면 마초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본업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어부는 어린 시절에 부모나 이웃을 따라서 고기를 잡는 일을 배우게 될 것이고 성년이 되면 조금은 부유한 자본가의 상선을 타는 선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항해사가 될 수도 있고 주방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면 뱃사람으로서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다시 조각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는 삶의 구조가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취미생, 취업준비생, 인턴, 사원, 자영업자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저는 미술을 하니까 미술을 예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술을 처음 접할 때는 아무래도 예술가로서의 삶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매일매일 배우는 것들이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그러다가 예술가로서의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가장 혈기 있는 나이에는 나 자신의 예술보다는 자본가나 기관이 추구하는 예술을 도와주면서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게 되면 자본가나 고용주가 다루기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보다 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잘리거나 일거리가 없게 되어 독립을 하게 되고 예술이라는 광활한 바다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산티아고의 삶과 예술가의 삶의 그래프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술가의 삶의 그래프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보내려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변화를 주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예술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예술을 사랑하긴 하지만 미래의 내 직업으로 삼기보다는 관조하는 것으로만 즐거움을 느낀다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술을 사랑하니까 미술의 기법을 스승에게 배우고 작업실에서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키웠겠죠. 예술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금전적으로는 수익이 생기기보다는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것이고 완숙해지기 위해서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 시기를 영리하게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항해사에게 항해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나침반을 구입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연장선에서 이런 것을 배우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가지 말고 제대로 된 예술가 밑에서 어시스턴트 생활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테고요. 예술 관련 기관이나 갤러리 등에서 일을 하면서 예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물론 대학을 나와서 성공적인 예술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날 이 시점에서는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예술가에게 큰 이익이 되는 부분은 과거보다는 많이 적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정말로 이력서 넣을 때 한두 줄 넣는 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나오더라도 그만큼 돈이 들고 강사나 교수라도 하려면 인맥도 있어야 하고 지도 교수님들에게 로비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배움의 단계와 자본가나 기관을 도와주는 실무의 단계가 지나게 되면 독립하거나 독립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찾아오게 될 것인데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예술가는 더 위대한 예술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독립할 때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놓은 예술가들은
거대한 어선을 끌고 바다로 항해할 수도 있을 테고요. 준비가 안 된 예술가들은 조각배를 끌고 바다로 나갈 수도 있겠죠. 물론 삶이란 것이 언제나 자신의 생각대로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는 나이도 많은데 조각배를 타고 바다에 나오면 어떡하냐? 라고 비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최대한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해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끌어줘야 하겠죠. 조각배를 타든 거대한 어선을 타든 바다는 공평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고 고난과 역경도 겪을 수도 있겠죠. 바다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든지 간에 어부는 언제나 바다를 흠모해야 하고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작품을 만들면서 대어를 만나거나 고기를 잡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보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좋으니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나이가 더 들면 신체가 퇴화하고 활동량도 현저히 줄어들겠지만 작업에 대한 열정과 기대는 산티아고의 눈처럼 활기와 불굴의 의지로 빛났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